네?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 보고요. 손끝으로 코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정말 기름이 올라올 만큼, 피지가 올라올 만큼이죠. 근데 겉으로 그만큼 올라오면 속에는 묵을 만큼 묵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겉만 건드리지 마시고요. 깊숙이 박혀있는 피지까지 뽑아 올릴 수 있는. 어때요? 모공팩 많이 써보셨죠?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어떻던가요? 막 물에 묻혀서 손에 묻고, 붙였더니 여기 막 들뜨고, 찢어지고, 잘안 떼지고. 왜 코가, 동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 크기가 다 달라요. 네? 굴곡이 다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탁본을 뜨듯이 딱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갤 형태의 모공팩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자, 2월입니다. 이게 시즌 1 대비해서 훨씬 더 용량 커졌고요. 네? 성분도 좋아졌고요. 립밤 바르듯이 쓰는 거. 이렇게 딱 열면, 뚜껑 열면 이렇게 깔끔하죠? 이거 그냥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슬슬슬슬 발라만 주시면 네? 굉장히 신기한 게 굴곡진 부분도 요철도 싹다 올라가니까 이 느낌이에요. 깨끗하죠? 이렇게 바르고 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얘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 손금이 다 보이죠? 생명선, 감정선 전부 다 드러나죠? 깔끔하게 예. 나. 네. 제 손금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나 탁본을 뜬 것처럼 밀착력이 좋아요. 근데 밀착이 되지 않으면 뿌리까지 박혀있는 피지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UR은 네. 밀착력에 첫 번째 가장 큰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부위 다 다를 거고, 코 모양 다 다를 거고, 코 크기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원하시는 부위에 제대로 밀착력 있게 붙여주시고, 뗄 때는 네. 저렇게 뭐가 딸려 나오듯이 속 예. 시원하게 제대로 뽑아보시기 바랄게요. 그, 왜 우리가 진짜 귀지 있죠, 귀지. 네. 아우, 막 그, 너무 귀가 꺼내고 나면은 가려워가지고 면봉으로 한번 싹 돌렸는데 귀지가 그냥 딱 하고 뽑혔을 때그 시원함 있죠? 네? 피지도 똑같아요. 하고 뽑아냈을 때그 짜릿한 희열감, 네? 피르가즘이라고 하죠? 정말 저도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피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얗고 동글동글한 피지가 요 끝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죠. 이 굴곡진 부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 헤드 있죠.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얘로 한번 딱 떼고 나니까 여기가 맨지 완전 그 얼음장처럼 맨지 매끈매끈해지고요. 심지어 이런 게다 정리가 되니까 코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고 피부가 그리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어, 진짜. 피지선이 발달된 데가 이 T존 부위하고 코끝 네? 그리고 요턱 밑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자, 보이십니까? 야, 아니 저것만 보고 있어도 진짜 속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고객님들, 남편분들 아시죠? 책상 앞에 앉거나 거울 앞에서 계속 손톱으로 밀어내시고 막 네. 면봉으로 짜시고 하다 보면은 코 빨개지고 괜히 힘만 가해지니까 예. 인상이 좀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쵸. 원하시는 부위에 고객님은 얹어주시고 그냥 필름 형태로 떼내시면 끝! 인상이 신기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딱 올려놓으면 네? 쫀쫀하게 마르면서 지금 느낌 오시죠? 코를 누가 당기는 것처럼 쫙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와요. 바짝 말랐을 때 떼시면 되는데, 코, 티존, 턱까지. 네? 애들, 청소년 애들, 이거 무조건입니다. 네. 진짜 완전 산유국이라고 해요. 여기서 기름이 막 분출하거든요. 청소년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들. 날 더워지니까 더 심하죠? 몰라서 그렇지, 남편들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